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해내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을 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면접자들이 태반이겠죠. 여기서 진실성이 느껴지시나요? 소개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면접과 소개팅은 근본이 같습니다. 호감 가는 첫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면접자는 호감보다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가 저의 모토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다는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다는 지적도 받지만 먼저 행동하고 먼저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다르죠? 이 면접자에게 물어보면 면피용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완벽한 단점을 고심하거나 단점이 진짜 단점이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이 천편일률적인 내용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자신의 성격을 솔직하게 써보고 그 성격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는 겁니다. 면접관이 단점을 묻는 경우는요, 직무 수행에 심각한 결격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지원자 입으로 듣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솔직하게 드러낼수록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잡이 많은 편입니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오히려 솔직한 것이 더 호감이 가지 않나요?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